네. 언제부터 애교가 많았는지. 애교가 무요? 좋아, 좋아. 이거 인정이요. 그러면, 우리 금잔디 씨가 그 불타는 청춘에 출연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불타는 청춘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 나갔던 출연 소감. 아? 다섯 글자. 최고였지랑! 사투리 잘하시네요. 사투리 잘하시네. 그럼요. 그러면, 네. 요즘에 그 타방송사의 미스트롯. 이 프로그램이 지금 붐을 일으키잖아요. 좀 위기감도 있을 텐데 미스트롯 지켜본 소감 솔직하게 방송을 솔직히 해야 돼요. 무조건 다섯 글자. 다섯 글자. 긴장이 바짝. 누구를 보면 제일 긴장이 돼요? 거기 다섯 명. 그렇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네네. 이것도 깊이 있는 질문인데 금잔디 씨에게 노래란 무엇입니까? 노래란? 예. 내 삶이지라. 야. 감사합니다. 야. 아니 결혼 한 번도 안 하셨죠?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혹시 결혼 안 하는데 그 네. 남편방 찾고 오시면 이 먹고 쪽 사람 선택해 보시라고. 정말 그래요? 아, 그럼요. 저는요 이상형이 네. 여기 목포 쪽이나 여기 여수나 이렇게 광주 이쪽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오늘 와보고서 아까 그 좀 일찍 왔어요. 네. 일찍 와서 대기하는 도중에 들어가시는 남자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셨는데 오늘부로 그냥 무조건 목포 남자요. 박수 한번 주시고. 정말 목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역력히 느껴질 만한 멘트였습니다. 이 말을요 부산 가면 똑같이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상도도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무조건 말을 해야 되니까 다섯 글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먹고만 하는 거죠. 그럼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금잔디 의리 있어요. 이 금잔디 씨와는 네. 참 이 어렸을 때부터서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럼요. 눈물도 진짜 많고 착하고 성질이 참 더러워요. 굳이 이상형이 목포 남자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질 더럽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좋게 말할게요. 성격이 지랄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격이 없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장난 좀 쳤습니다. 네. 우리 금잔디 씨 좀 그냥 보내기 서운하지요? 진짜 요즘 뭐 국민 가수가 되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 애창곡도 좀 있을 것 같고. 아, 애창곡은 네.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그것도 드라마 주제곡이었어요. 이미자 선생님께서 부르신 아시라는 노래인데. 아, 어려운 노래인데. 네, 아시라는 노래를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보고 싶은 여러분들 앞에서 네.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면 또 어떻게 들어주실까 준비를 만들긴 하는가요? 기대가 좀 됩니다.